아, 숟가락으로 또 이용하시는군요. 설 놀리나? 그 전부터 수저를 또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해봤죠, 수저를. 엄청 큰 숟가락인데요? 어머, 어머, 아, 숟가락 납작해졌어. 숟가락이 저렇게 된 거예요? 달았어. 어머, 어머, 전 이렇게 나온 숟가락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 납작하게 나오는 주걱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처음에 서툴지 아무래도. 면담보를 볼지도 모르고 타고 손님들한테도 뭐 이렇게 조금 쓴소리도 좀 듣고 하나라도 더 구워보려고 노력했어요. 계속 뭐 어디 안 나가고 불 앞에 계속 지키고 있고. 저렇게 집중하고 노력한 결과가 맛있겠다. 아, 그 하얀 밥에다 진짜 저거 먹으면 큰일 나겠는데. 불맛이 살아있고 매콤한 게 입맛을 돋궈주는 게 너무 맛있어요. 네. 불의 향기, 이 오징어의 독특한 향. 불의 향기.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이건. 정말 맛있는 거예요. 또 뭐 맛있는 거 있나? 오? 시중에서 파는 순대는 네.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풀로 싸고 있는 이 두껍고 아주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순대로 순대 겉을 만든 순대. 저도 오징어 순대일 것 같아요. 오징어찜이었으니까. 뭐 겉을 뭐 뿅뿅뿅으로 못 하셨다는데? 순대에도 비밀이 있군. 막창 순대. 어, 그냥 먹어도 맛있는 막창에 순대까지 넣어줘. 처음에서 이제 자꾸 약간 변화가 있었지. 뭐 순대를 뭐 대창으로 하다가 제가 막창으로 바꾸고 씹을 때 쫄깃쫄깃한 맛도 있고 또 구수한 맛도 있고. 순대도 직접 만들어서 진짜 쫄깃쫄깃하겠다. 다르다 진짜 비주얼이. 아, 진짜 약간 오징어 순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 어떻게 이렇게 도톰하죠? 국밥이 들어가는 거는 막창을 넣으면은 속하고 급하고 따로 놀아요. 그렇게 싹 빠져나와요. 아, 속이 빠져나와요. 다 퍼져요. 이야, 저 오징어. 저 집 메뉴는 왜 이렇게 멀리 있어? 메뉴가 진짜. 멈출 수 없는 메뉴인데 진짜. 그리고 한 번 먹기 어려운 메뉴네요. 아니 어제 순대국밥 먹었잖아요, 혜지 씨. 네, 저녁에도 먹고 낮에도 그러니까요, 먹었는데 또 먹어야겠는데요? 오늘 또 먹겠는데요? 소울푸드, 저의 소울푸드 순대. 너무 맛있겠다. 기본적으로 문을 딱 열었을 때 뭔가 순대 냄새가 좀 강하면 들어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쫀득쫀득한데 피 이렇게 막창 맛도 또 나면서 이게 또 되게 별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는 오늘 이 미슐랭 어슐랭 가이드는 오징어가 전문이에요? 순대국이 전문이에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같은 볶음이 아니라서 좀 특이하다. 이제는 쉬시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쉬시라면서 무슨 말이죠? 어? 네. 쉬면서 우리 도와줄까? 사모님이 손 놓으면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항상 일은 안 하시더라도 좀 곁에 있었으면 돼요. 박수광은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게요. 빨리 먹어버리자. 아이고. 오, 너무 보기 좋다. 고생시켜서 미안해. 아니요.